자, 농지가 개발되면 큰 수익이 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판교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도 예전 지도 보니까 농지나 임야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LH 사태 이후에 농지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제한도 굉장히 까다로워졌고요. 심지어는 이미 가지고 계신 농지들도 강제 처분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이 농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국회의원들도 뭐 농지법 위반 가지고 뭐 논란이 좀 있었고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선은 이제 농지를 그 우리 헌법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민들만 소유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배점이 많았죠. 왜냐하면 농지를 대지로 바꾸거나 어떤 공익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 3.29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법에 대한 개정도 같이 이뤄졌는데요. 아무래도 농지법을 위반한 투기가 많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이번 농지법 개정의 핵심은 이겁니다. 도시인의 농촌 진입은 허용하겠다. 하지만 농민의 지위를 악용하지 말라. 그리고 농민으로 위장해서 직불금이나 양도세 감면을 함부로 뭐 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못 짓겠으면 차라리 위탁을 해라 라는 부분이 좀 핵심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 2021년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농지의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의 그 농지 사용 현황을 전부 검토할 예정인데 사실 농지는 임대가 거의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소작도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임대 및 휴경 농지에 대한 실태가 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이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만 농지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만 이게 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주말 농장 같은 걸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여전히 변화는 없는 거죠.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네. 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사항과 그 다음에 2022년 5월 18일 즉 유예기간을 9개월 준 농지법 개정사항으로 두 가지로 크게 볼 텐데요. 네. 이번에 벌써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러네요. 농업진흥지역 내, 즉 절대농지 지역이죠. 여기서는 이제 주말체험 영농목장 목적의 농지취득을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으로도 이제 주말농장은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거기다 하나 더 나아가서 농지법 개정이 돼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지 취득 자체와 소유 자체도 제한을 하는 것이죠. 아예 사지 구매를 못하도록 했네요. 또 부정한 행위를 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즉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개정도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업법인을 통한 그 대규모 농지 투기를 이제 막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농지 처분 명령을 미행하거나 그 다음에 원상 회복 명령을 미이행하는 자에게는 이행 강제금을 기존 공시 시가 20%가 이제 강제금이었는데 이번에는 공시지가랑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더 높아지실 텐데 거기에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농지법 위반을 하게 되면 벌칙을 상향한 개정 내용도 있으니까 네. 꼭 주의를 하셔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 주말농장 못 사는 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만 못 사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살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투기가 더 횡행하는 건 농업진흥지역보다는 뭐 교육관리지역이나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말농장에 대해서 뭐 취득은 하실 수 있겠지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는 재촌과 자격요건을 맞춰야 된다는 점에서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농지 취득을 약간은 일반적인 경우로는 막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사실 땅값이 오른다 그래도 크게 또 재미를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이제 세법 개정이 혹시나 통과가 되면 네. 비삼용 토지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을 못 받고 그다음에 세율도 기본 세율에서 20%나 더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그 농지에 대해서 추후에 양도를 했을 때 그 대부분의 양도 차익이 거의 다 세금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지로 이제 돈 벌겠다는 생각은 가급적 좀 버리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일반인들이 농지를 살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까다로워진다면서요? 예, 내년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농지법 개정 내용인데요. 네. 유예 기간을 9개월 준 거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의무 기재 사항이 먼저 강화됩니다.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인데요. 농지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 과정이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엄격한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농지 취득하여 투기하겠다는 시장 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엄격한 잣대가 혹여는 이제 실제 귀농을 생각하신다거나 이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벽이 될 수도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정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현재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상 그 의무 기재사항으로는 취득 면적, 그다음에 노동력, 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과 소유 농지 이용 실태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 시행일 이후부터는 직업과 영농 경력, 영농 거리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농하는 작물에 따라서 영농 거리를 판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주 손길이 가야 되는데 거리가 뭐 50km나 떨어져 있다 사는 데랑 그러면은 그걸 믿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많은 손이 가지 않는 작물을 심는다라고 한다면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심사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즉 이런 부분은 다 통계치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며칠간 농사를 짓고 얼마의 시간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 중에 이제는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공유취득 시에 소유자별로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그 위치 표시가 의무화가 됩니다. 즉 농지를 그 여러 명이 취득한 경우가 많은데 3분의 1씩 취득했다 그러면 3분의 1씩 면적에 대한 그 위치 표시를 꼭 하라는 거죠. 환필지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박아서 표시를 하던가 어찌됐든 구분해서 그 경작을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확실히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다음으로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비해서 민원 처리 기간도 늘려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신설하기도 해서 최대 14일 동안 민원 처리를 할 예정인데 현행은 2일 정도면 바로 농지법상 그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통과가 됐었는데 그 기간 심사를 엄청 엄격하게 하겠다는 얘기로 비춰집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거짓 부정으로 증명서를 제출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제한도 신설이 됐는데요. 의무 기재 사항을 미기재한다거나 아니면 증명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한 필지의 공유 취득자가 최대 7인 이하, 물론 이제 지자체 조례로 이걸 설정할 수 있는데 7인 이상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발급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이제 비농민들의 무분별한 토지 투기 세력 맞고 사실 기획부동산 좀 맞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자녀분들이요. 뭐 그런 분들은 문제는 없는 거죠. 이번에 개정안이 사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아,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농업 경영에 미이용, 즉 이용하지 않았을 시 네. 농지처분 의무 부과가 근거가 명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친과 자녀가 멀리 떨어져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상속을 받게 되면 이에 따르는 농지를 작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농지가 처분될 수 있다는 사항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그 정부 관련된 농어촌 공사나 이런 공간에 위탁을 맡기거나 이런 식으로 그 농지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농지를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위탁 등을 통해서 그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이 돼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이번 농지법 개정 내용 자체가 그 다양하게 실질적으로는 직접 농사를 지으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농지 양도 이후에 농지 대토 감면을 위해서 농지를 새로 취득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귀농이나 이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취득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바뀐 농지법에 대해서 꼭 숙지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번에 달라지는 이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